네, 안녕하세요. 샤론러즈 마스터 손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품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5년 동안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잘 됐지만, 처절한 노력 끝에 코로나 시기에 배달 때문에 잘된 케이스예요. 하지만 항상 불안감에 있었어요. 네, 안 됐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매출이 떨어질까? 항상 트렌드에 따라가야 됐었고, 제가 정말 카페를 하면서 느꼈던 딱한 가지는 정말 시스템 소득과 노동 소득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카페의 문을 닫으면은 그날은 수입이 빵원이죠. 지출만 있을 뿐. 네,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 총장님을 만나고 애터미를 더 깊게 알아보면서 정말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구나. 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보면 정말 놀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구나를 인지를 하고 과감하게 카페를 접고 바로 애터미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2년 됐어요. 딱 제가 9월 달에 접었거든요. 2년 전 9월 1일부터 전업으로 애터미를 했고요. 지금은 네, 정말 제가 바라던 시스템 소득 오토 판매사에 달성을 했고요. 네, 지금은 국장이라는 직급까지 도전 성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제일 베이스가 있어요. 애터미에는. 네,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초반에 제품에 뭐 하나에 딱 꽂혀서 와, 이 제품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 무조건 10억만 외치고 다닐 때였습니다. 애터미 임페리어 최고 지급자 도전하면은 이 10억을 받는다라는 이 10억만 외치고 다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정말 책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 왜냐면 또 젊다 보니 이게 바로바로 몸에 와서 느끼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으로 보이는 가격 비교, 제품 안에 품질, 이 성분 비교, 가성비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2년 동안 애터미 제품을 써보면서 정말 애터미 제품이 제가 항상 많이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냐면, 자,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솔직히 아침은 배도 그렇게 안 고프고 준비하기에도 바쁘고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 더 자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걸까? 우선 대부분의 연구진이나 의사들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뇌 활동을 위해 하루에 400kcal를 소모하는데 이렇게 열량을 써서 뇌를 굴리려면 체내에 포도당과 단백질이 풍부해야 하거든. 따라서 아침에 뭐라도 먹는 게 뇌를 깨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또 아침을 먹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확률이 높아지지. 실제로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확률이 3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다만 아침에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시킨다고 더 뇌가 안 굴러갈 수도 있어서 저탄수 고단백 위주로 적정량의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것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게 딱 아침을 먹는다고 발생하는 효과들이 아니거든. 아침을 꼬박꼬박 먹으려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잖아. 그니까 아침을 먹으라는 말은 나처럼 느지막이 일어나서 밥도 불규칙적으로 먹고 습관적으로 밤새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지. 하지만 인생의 행복과도 같은 5분만 더는 못 참. 네, 공감 가시나요? 5분만 더. 네, 오늘 주제는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품을 얘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제가 제품 강의를 할 때는 뭐 제품에 대한 지식이 뭐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든 당연히 제가 공부할 땐 그렇게 하지만 그 성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자분들이시거나 저희 사업자분들도 나가 가서 제품을 팔러 다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애터미는 절대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내가 하나를 팔더라도 마진이 없어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닌데 왜 자꾸 나가서 제품을 팔려고 하냐? 그러면은 사람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제품 전달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전달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많이 하는 말은 소비 큐레이터가 되라. 본사에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근데 특히나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들은 애터미 회사에서도 정말 고심을 하고 연구를 거쳐서 좋은 재료를 선별하여 이렇게 건강식품을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 큐레이터를 넘어서서 건강기능식품 큐레이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지려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강의 제일 기본, 기초적인 걸 찾아보니까 이 아침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요즘 세대 사람들은 뭐 MZ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제 세대 모든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침을 거르면서 점차적으로 수명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요즘은 20대도 당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뇨가 오는 비례수가 그 전해보다 40% 더 추가가 됐다고 하더, 20대만 봤을 때. 이렇게 1년 1년 지나면서 이런 만성 질병 이런 원인들이 다 어디에서 올까? 우리의 불규칙적인 습관. 그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아침 식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에 관한 짤막한 지식과 네, 제 관계는 이렇게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전달하기 쉽게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우리 제품도 마찬가지 어떤 제품으로 아침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생기는 뭐 체중 증가는 요즘 분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아침을 차라리 안 먹는 게 체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요 뒤에 가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기억력 감소도 되고요. 아침을 안 먹으면 만성 스트레스, 심장병, 뇌질환, 당뇨병 이런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생리통도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암 발병 위험률도 증가 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꼭 아침을 드셔야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여기 아침 식사가 맛있는 분 계신가요? 아침 식사가 맛있으면은 지금 내 몸 상태가 건강한 몸 상태래요. 근데 아침 내가 저녁에도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걸 겨우 다이어트 한다고 참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어때요? 아침이 맛이 없죠. 별로 먹고 싶지 않죠.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듯이 아침이 맛있으면 건강한 몸 상태라고 하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그 하루에 우리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이 아침에 몸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성비, 가심비 많이 따지죠. 이 몸의 이런 신진대사의 가성비가 아침에 제일 좋은 거예요. 해가 떴을 때 그 아침 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8리터의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아침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아침을 안 먹었는데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이 더 찔까,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더 찔까,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몸의 고칼로리 흡수가 빠른 당의 섭취를 요구하기 때문에 점심 메뉴 선택부터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도 어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칼로리를 흡수를 못했으니 바로 쏙쏙 흡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이나 폭식이 아침 식사를 하면은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세포의 건강한 활동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위, 간, 신장, 소장, 대장 모든 소화 기능이 가장 좋은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소화액 분비가 가장 좋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 원인들이 뭐냐면 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이게 인체는 사람은 이게 몸이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런 건강한 활동을 할 시기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주고 진짜 좋은 영양 성분을 흡수를 해줘서 내 몸에 이런 영양 성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를 건너뛰고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우리의 몸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건강이 악화가 되고 큰 질병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를 알아볼까요? 보통 든든하게 먹었다. 나 오늘 아침 너무 든든하게 먹고 나왔다 하는 그런 든든한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쌀밥 국 반찬. 그쵸? 맞죠? 든든한. 특히 우리 아버님들. 아버님들은 무조건 아침에 쌀밥 먹어야 해.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쌀밥이. 근데, 보통 우리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표준 비율이 5대 3대 2라고 해요. 근데 이런 든든한 아침 식사에 쌀밥, 국, 반찬 등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6.7 대 1. 지방 1.7, 1.4, 단백질 1.4 이런 비율이라는 거죠. 또한 어떤 많은 젊은 분들은 아침에 간단한 식빵, 우유, 맞죠? 토스트 많이 드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식빵이나 이런 토스트 막 그 설탕이 많고 이런 아침 식사를 하는 거는 차라리 거르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아침 식사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많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먹으면 좋다, 안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침 식사가. 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이 메타가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의 마케팅이랑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아침 식사 중에는 정말 이런 아침 식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많았어요. 이게 빵이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차라리 쌀밥이면은 이게 통곡물이잖아요. 통곡물은 괜찮대요. 근데 그걸 밀가루나 이런 아침 식사도 엄청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 더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쌤들이. 또한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안 드시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저 또한 예전에 이랬습니다. 카페를 아침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출근을 하잖아요. 카페를 오픈을 하면은 바로 커피부터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커피 카페인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일정한 카페인의 섭취는 또 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복에 이런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은 점점 우리의 위벽이나 장내의 이런 환경들을 안 좋게 해주고 정말 위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침 식사보다는 제가 적극 추천하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요 자료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져서 드세요. 이런 식사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 식사에는 단백질 양이 보통 적어요. 단백질 양이 많이 적고요. 탄수화물이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조사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우리 1일 영양소 기준 꾸준히 50% 이하를 섭취했을 때도 사망률이 1.3배 증가를 하고요. 탄수화물을 더 넘쳐서 1일 영양소 기준 계속 넘쳐서 섭취를 해도 사망률이 1.3배 증가하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일정량 30% 이하 섭취시는 사망률 1.4배 증가, 지방 30% 이상 섭취시는 사망률 3.2배 증가하지만 단백질 섭취는 내가 1일 규정량에 뭐 적게 섭취하든 많이 섭취하든 사실은 사망 위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하루에 단백질을 흡수해야 되는 기본 기준이 있어요. 내 몸무게가 50kg다 하면은 적어서 50g의 단백질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요즘 단백질은 흔히 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근육을 키우기 위한 이런 단백질이 아니에요. 요즘은 단백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프로틴 트러플러 프로틴을 들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봤어요. 저희가 들어가 있는 성분의 단백질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시중에 많은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만 파는 제품들이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 원료로 한 단백질 제품이 많은데 분리돼도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거든요. 대부분 유명 브랜드 엄청 막 몇십 년 된 유명 이 단백질로만 이름이 엄청난 이름 있는 그런 제품들도 이런 분리돼도 단백질 위주로 한 가지 식물성 단백질 위주인데 저희는 동물성 단백질인 분리 요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전에 제가 식약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찾아보고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설명한 동영상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그 기능성 여기 요거예요. 지금 힘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런 식약처에서 인증한 식품이라는 거죠. 많은 이런 프로 단백질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뭐 체중 조절용 식품 이런 식품들도 많고요. 그냥 식품 유형의 그냥 일반 식품도 많아요. 네. 또한 체내 소화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배합비 설계인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요. 세 가지 이런 동식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썼기 때문에 내가 흡수를 했을 때 체내에서 소화를 하고 얘가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가는 그 속도가 다른 거예요. 또한 아미노산 스코어가 125점 이상의 프리미엄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 스코어도 건강기능식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125점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네, 또한 부원료로 블랙그레인 믹스로 구현된 고소한 풍미. 많이들 이 단백질이 비려서 뭐 드시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하지만 저희 단백질을 드셔보시면 두유 맛이라고 하죠. 네, 이런 블랙그레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마시게 고소하기도 하고 맛도 좋고 드시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인정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거는 일반 식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식약처에서 우리가 고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고지를 했냐면 단백질 제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1일 섭취량이 단백질 12g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품의 규격을 충족해야지 이거는 각 이런 충족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 마크 하나 보고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체내 속도를 고려한 과학적인 단백질 배합 설계비는 유청 단백질이랑 대두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이렇게 흡수를 했을 때 흡수하는 이런 속도가 다른 걸 그래프로 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단백질보다도 이 단백질을 흡수했을 때 이게 단백질을 사람이 뭐 이게 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 흡수율에 따라서 또 막 가격대도 천차만별인 제품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우리 이 프로틴은 정말 이게 먹었을 때 이 시간차를 두고 이런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몸이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미노산 스코어가 125점 이상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기준 85점 이 식약처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140% 이상인 거죠. 125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소비자한테 말씀드릴 때 이게 프로틴을 전달할 때 한 마디씩 만약 넣는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이 점수를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애터미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필수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우수한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제품을 굳이 소비자들은 그렇잖아요. 소비자는 내가 나한테 어떤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좀 더 제품을 선택했을 때 꼼꼼하게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원료로는 흑미검정콩 검정깨.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워낙에도 두유를 좋아해서 그런데 우리 프로틴은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은 각 원료별로 인증마크를 획득을 했어요.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난 GMO 인증 이런 각 원료별, 세 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각 원료별로 인증마크도 인증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증을 받았다 이런 제품 그러면 가격대가 엄청 높아요. 특히 또 이 그 그램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
20g이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이 2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로 돼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갖고 다니기가 편한데 30포에 44,800원이에요. 그러면 1g당 가격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아, 25g인데 1g당 가격이 59원? 아, 60원 정도 됩니다. 네, 유명한 단백질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에 정말 유명해요. 좋아요. 이 단백질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단백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 면역력도 좋아졌다. 뭐, 이런 만성 질병 예방에도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이 단백질 드시고 많이 있는데 그 단백질 가격은 지금은 이게, 제가 어제 갑자기 또 찾아보니까 올랐더라고요. 46,000원이더라고요. 천 원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1g당 가격이 약 1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소비자라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하겠냐. 또 특히 저희는 스코어가 125점입니다. 100점이고요. 여기는 순식물성 단백질만 사용을 했다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로 비교를 많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애터미 제품 기존에 드시고 뭐 내가 그분이 아예 안 드시고 있는 제품을 가서 뭘 추천을 해서 구매하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드시고 있는 제품들도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워낙에 아침을 안 먹었던 사람한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오래 살고 싶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이런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또한 아 내가 이제부터는 아침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정말 건강기능식품 큐레이터로 이 제품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갖고 온 제품은 저 쉐이크예요. 저 쉐이크는 정말 질리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그 미팅도 안 하고 부업으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비자로만 있을 때 정말 마침 다이어트 챌린지를 했었어요. 그때 진행했던 다이어트 챌린지에서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식을 그렇게 먹어요. 끝나고 나면은 야식을 5년 동안 야식을 먹었더니 제가 가게 하기 전에는 아 제가 몸무게를 까도 되나요? 43kg였는데 제일 쪘을 때는 58kg까지도 쪘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좀 빼고 있었을 때 아 너무 심각하다 안 되겠다 막 사진을 찍었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단백질을 되게 많이 먹어서 헛땡땡도 먹어봤고 아 그거 맛있더라고요. 맛있었는데 비쌌어요. 뭐 쿠땡 이런 쇼핑몰에서도 정말 유명한 거 아니면은 인스타나 이런 데서 유명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한 53까지는 뺐었거든요. 53까지는 뺐는데 또 떨어졌어요. 계속 이걸 정착을 못한 거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그렇게 정착을 못하고 있었을 때 제가 구매대행을 해외 구매대행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직속 스폰서인 영림국장님이 아 이 다이어트 챌린지가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에. 그래서 다이어트 챌린지 그때 당시에 회원가입을 금방 했을 때였는데 이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은 내가 캐시백으로 현금도 받을 수 있고 이 쉐이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쉐이크만 샀어요. 쉐이크 베이직 세트라고 있었는데 그 쉐이크만 사서 처음에 제가 카카오를 먹었을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먹었던 단백질보다 이 카카오 쉐이크를 먹었을 때 막 그 다음 끼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분 아시나요? 아, 나 또 빨리 또 먹고 싶다. 이 쉐이크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카카오에는 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닙스의 그 씹는 맛도 너무 맛있고,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의 쉐이크라. 정말 이걸 사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쉐이크를 선택을 하면서 생각했던 포인트만 적어봤어요. 일단은 과학적인 설계. 우리 쉐이크가 칼로리가 높아요. 의외로 헛땡이나 다른 데 하면은 뭐 120칼로리 뭐 이런 칼로리인데 우리 칼로리가 보면은 여기 뒤에 있을 텐데 칼로리가 어디에 있지? 칼로리가 220칼로리인가 그래요. 칼로리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칼로리가 높냐.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망설였어요. 왜? 저는 그때 소비자일 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칼로리가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칼로리가 무조건 낮은 것만 먹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칼로 우리 이 쉐이크에는 과학적인 설계가 뭐냐면 정말 영양소가 1일 기준 영양소에 우리 한 끼면 33.3%잖아요. 그 1일 기준 영양소에 한 끼 식사의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수가 밖에 없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일반 떡볶이 하나 먹어도 칼로리가 막 500씩 막 네,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20칼로리라는 게 결코 그렇게 높은 칼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위안을 얻고 제가 또 선택을 했었는데 또 한 가지 봤던 거는 이 단백질 원료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듀펀사라고 하면은 미국의 듀펀사의 명품 단백질 원료라고 하면은 유명하게 이런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을 많이들 아세요. 또한 맛과 영양,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 맛이거든요. 정말 저렴한 걸 구매하면은 맛없어서 그 어떤 거는 한 번 먹고 그대로 버린 것도 있어요.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고 맛이 있고 좀 꾸준히 먹으려면 너무 비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대하기 편한지. 왜냐면 제가 가게를 하고 하다 보면은 또 가게를 하고 운동하러도 다니고 가게에서 제가 하루 종일도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더라고요. 당시에 이게 통으로든 걸 뭔가 이렇게 퍼먹으면 내가 어디 갈 때 그 통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성도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제가 다음 PPT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식이섬유 각각 1일 섭취량의 40% 12%, 18종 비타민 미네랄 33%,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저희가 탄수화물 1일 10% 수준, 탄수화물도 10% 수준밖에 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칼로리는 다른 타 이런 쉐이크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정말 영양가 있는 이런 식사를 하기에는 충분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 헛땡땡 그 쉐이크도 먹어봤는데 이 쉐이크를 먹으면 단점이 그거예요. 쉽게 배고파요. 좀만 지나면 쉽게 배고프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포만감이 오래 가요. 위가 작은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하나를 반으로 나눠 드시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네. 네, 그 정도로 저희 이 쉐이크가 포만감이 진짜 오래 간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와, 그때 아마 좀 애터미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업은 안 했지만. 네. 그리고 지금은 추천드릴 게 뭐냐면 제가 또 막 카카오 맛있다고 해서 카카오만 막 5장쯤 사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네 가지 맛이 있어요. 카카오, 그린티 색사, 그레인, 단호박이 있는데요. 그레인은 네, 미숫가루 맛이고요. 그 현미도 씹혀서 튀긴 현미가 씹혀서 먹기도 엄청 무난하게 먹기에는 저는 지금은 또 그레인 맛만 네,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네, 가격은 한 포에 60g인데 단백질 함량은 22g이고요. 보면 39,800원입니다. 네. 한 끼에 2,600원. 2,600원이면 정말 영양가가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유명한 회사의 단백질 쉐이크랑 비교를 해 봤더니 16g이고요. 단백질 함량은 16g, 한 포에 51g이고요. 가격은 이것도 1,000원 올랐더라고. 5만원이에요. 14포에 5만원 정도. 네, 정말 가격은 이런 정말 원료를 각각 따져보면은 가격은 애터미 제품을 따라온 제품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비타민, 멀티비타민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몸이,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은 벽돌과 같대요. 네, 그 멀티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그 벽돌 사이사이의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을 건강한 몸 상태로 잘 유지시켜주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아침을 먹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자,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알인데 하나, 두 알은 아침, 두 알은 저녁이에요. 네, 이게 고함량으로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함량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23종의 또
별개예요. 13정 10정이랑 별개로 23정의 과일과 채소에 다양한 보온료를 함유하고 있고요. 색소 코팅을 하지 않아 겉과 속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 유명한 브랜드 그런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해요. 이게 천연 유래 성분인지 아니면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불로 태워본다고 하는데 저희 거 불로 태워보신 분 계실까요? 장작 타는 냄새가 나요. 막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막 지글지글 하면서 막 그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알약들에서는. 근데 타는데 정말 장작 타는 냄새, 그 잘라봐도 그 똑같아요. 겉과 속이. 네. 그래서 그런 천연 유래 멀티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은 퍼플, 옐로, 요 컬러가 퍼플, 요 보라색이랑 노란색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같이 드시면 좋아요. 방금 쉐이크랑 같이 드셔도 좋거든요. 아침에. 네, 같이 드시면 좋고요. 또한 그린하고 레드는 저녁 식사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식간에 이렇게 보통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 멀티비타민을 드시고 위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함량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식사와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드시면은 좀 속이 메스껍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식사랑 같이 드시다 보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해서 식사와 같이 드셨는데 괜찮아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속이 좀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몸 상태가 원래 더 안 좋아. 그런 분들일수록 더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안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드셔야 되거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비타민 13종은 우리가 눈 건강, 피부 건강에 좋은 항산화, 뼈 건강, 혈액 건강, 그리고 에너지, 혈액 건강에 좋은 이런 비타민 C, D,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네랄도 마찬가지로 칼슘, 망간, 셀렌, 구리, 아연, 마그네슘, 철, 요드, 크롬, 몰리브렌 이런 영양소들이 다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고요. 유명한 회사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비타민.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표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애터미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더 많은 거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함량이 적은 부분이에요. 두 가지만 함량이 적어요. 칼슘이 25mg이 적고요. 마그네슘이 10mg이 적은 외에는 애터미의 이 함량이 그런 높은 가격대의 이런 비타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35,000원. 너무 착하죠? 8만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89,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명한 제품이. 하지만 우리는 35,000원이 2개월. 2개월분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17,500원입니다. 정말, 정말 갓 가성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알약을 잘 못 먹어요. 웃지 마시고요. 알약을 잘 못 먹는데, 이 제품이 나옴을 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계속 까먹어요. 이게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정말 유산균도 겨우겨우 챙겨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가게를 하면서 뭐 좀만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지금 애터미를 하고 나서 정말 건강한 이런 식습관과 이런 걸 챙겨 먹다 보니 요즘은 새벽같이 나가다니잖아. 네. 증인을 이렇게 그거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알약을 잘 못 먹는데 왜냐면은 그 뭐 목넘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근데 우리 멀티비타민은 그 알약 크기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는데 저는 이렇게 물에 타 먹거나 그래서 해머힘, 머니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챙겨 먹는데 멀티비타민을 그렇게 못 챙겨 먹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도 오전에 오면서 운전해서 오면서 이거 한 포 타 먹었다거든요. 파워 애터미 파워 비타 에너지. 물론 멀티비타민보다는 영양소가 좀 적어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 몸의 하루 영양치 기준 100%를 충족시킬 수 있는 19가지 비타민 미네랄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수용성 비타민 9종과 지용성 비타민 4종, 미네랄 6종으로서 정말 듀얼 스틱포에, 이게 스틱도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된 이런 스틱포에 담아서 내가 생수에다 언제 어디서나 가방에다 넣고 다니다가 생수에 가볍게 타서 드시기 좋게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부원료가 어마어마해요. 여기에는 부원료가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총 약 49종 과일 채소 곡물 유래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국내 유일 신개념 듀얼 스틱 포장인데요. 아, 제 주위에 이걸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전에 커피숍을 했을 때부터 카페인에 뭐 다른 분들보다는 되게 강해요. 하루에 몇 잔씩도 마시고 그런데 타우린 성분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타우린이 제가 그 비타민 B를 애터미 먹었을 때도 그렇게 힘을 받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비타민 B에 타우린 성분이 있잖아요. 그 타우린 성분이 천연 유래 카페인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그 바카스 뭐 이런 제품들에도 그 타우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어디 갔어?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드셔보시고 너무 심장이 빨리 뛰셔서 뭐 드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타우린이나 이런 성분 때문인데 제가 이번을 알게 됐어요. 얘가 19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혼합 제제는 요 주황색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원 파워 스틱이라고 이름 자체가 파워 스틱인 거예요. 파워 스틱에는 부원료와 여기에 주황색 스틱볼 카페인이 함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주황색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비타민과 미네랄만 충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미네랄 스틱 있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 스틱만 추천해 드려도 좋다는 겁니다. 이거 따로따로 타서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파인자임까지 타서 드시면 단 걸 좋아하시는 분, 유명한 브랜드 회사의 그 이런 타먹는 멀티비타민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는데 저희 거는 좀 그 오렌지 맛이 많이 나요. 좀 신맛이 더 많이 나고요. 비 회사의 네, 그 제품은 망고 맛이 많이 나요. 근데 저희 제품에 파인자임을 같이 타서 드시잖아요. 당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당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회사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습관도 쓸 수도 있고 우리 거 드셔보세요. 맛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맛있고요. 가격대도 너무너무 착해요. 가격은 정말 유명한 회사의 제품은 물론 인터넷 최저가는 원래 이런 제품들이 인터넷 재판매가 안 되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재판매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재판매하는 거 보면 최저가가 막 7만 7천 원까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가는 15만 1,800원이고요. 이게 회원가입을 하면 정기권을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권을 끊으면 달달이 10몇만 원씩 이렇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거는 30%, 동일하게 30%예요. 32,800원에 30%면은 한 포당 1,000원이에요. 한 포당 1,000원이면은 정말 요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도 1,000원씩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맛있게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다. 또한 미네랄 비타민도 아까 몇 종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11종 비타민과 6종? 총 19종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13종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지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하루 식사예요. 하루 식사. 저 정말 비밀인데요. 비밀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진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는 프로틴과 천마차 콤플레이크를 먹어요. 천마차 콤플레이크는 우리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자몰 애터미 회원가입하면은 애터미 몰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자몰 애터미에서 유통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 공장이랑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쇼핑몰이거든요. 거기에 천마차가 애터미 아자몰 요즘 PB도 많이 주잖아요. PB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4,000 PB예요. 17,000원에 4,000 PB인데 50%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두 개를 같이 타 먹으면은 요즘은 이걸 먹기 위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요. 식감에 파워비타 에너지. 왜냐면 이렇게 먹다 보면은 점심 먹는 시간까지 좀 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수가 있잖아요. 그 배고픔이 좀 느껴진다 할 때 파워비타 에너지를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데 가짜 배고픔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짜 배고픔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또 안 배고파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도 예전처럼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 번에 폭식하고 그렇지가 않고 저녁에는 쉐이크랑 차전자피를 같이 먹습니다. 우리 쉐이크. 저녁 내내 끄떡이 없어요. 쉐이크 먹고 좀 저녁에 만약 늦게까지 뭘 한다 할 때는 또 차전자피 한 포 먹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차전자피는 저는 뭐 이런 변비 이런 게 없지만 또 그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세 포씩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아침에 쉐이크를 먹었다. 아침에 쉐이크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쉐이크를 먹었다 하면은 프로틴은 저녁에 꼭 먹어요. 하루에 적어서 한 포, 아니면 배고플 때는 프로틴을 한 포 더 타서 먹거든요. 네. 왜냐면은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많이 섭취를 해도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적게 섭취하면 건강하지 않아질 뿐.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를 만나러 가면은, 그래, 그, 다단계 회사에서 온 거 알겠고 어떤 거 사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통은 그분한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냐 물어봐요. 나가서마자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해머임을 전달하고 앱솔루트도 전달하겠죠. 근데 무조건 해머임 앱솔루트보다도 그분한테 필요한 게 뭐냐 먼저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지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여쭤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기능식품을 드신다고 하면은 제일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유산균, 단백질, 오메가3, 멀티비타민. 유산균 우리 56,800원 유산균 4개월분이죠. 하루에 500원도 안 돼요. 단백질도 방금 우리 다 계산하면은 하루에 2,785원밖에 안 들어가고요. 내 몸에 하루에 내가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몸에 이 정도는 투자를 해서 정말 건강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제품 하나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나를 건강기능식품 큐레이터로 믿고 그렇게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 쉐이크도 마찬가지예요. 5,000원 쉐이크를 더 해봤자 5,000원 좀 넘습니다. 요즘 5,000원 갖고 식사 못해요. 밖에 나가서 커피만 사 먹을 수 있어요. 커피만. 네. 그래서 정말 애터미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정말 고품질로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이런 뭐 하루 제가 오늘은 하루 영양소 아침 식사 베이스로 해서 하루 영양소를 들고 왔는데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면서 큐레이션을 해주면은 훨씬 더 사업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특히 소비자분들 밖에 정말 많은 마케팅이 있잖아요. 마케팅 광고도 많이 보시고 할 텐데 정말 현명한 소비자라면 믿고 애터미 제품을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